최근에 방통위에 제출한 제허가 이행실적 보고 이 내용을 보면은 대주주 측의 오만함이 그대로 묻어나고 있습니다. 방통위를 향해서 해볼 테면 해봐라. 한 말하자면은 선전포고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날린 셈인데 OBS 문제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한다면 방통위가 무력화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행실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보고서를 저희들이 받아봤는데 지난번 3월에 냈던 보고서도 실망스러웠지만 이번에 제출한 8월 3일에 방통위를 대상으로 보냈던 이행실적 OBS의 보고서는 좀 참담하다. 회사가 어렵답니다. 어려운 이유가 광고 시장이 위축됐고 결합 판매라고 하는 그 방식으로 광고를 판매하는 방식이 한계가 왔다. 그리고 최대 주주가 30억이라고 하는 증자를 하고 싶어도 방송법에 최대 주주의 지분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2008년 이명박 정부부터 지금까지 방통위가 OBS를 위해서 해준 지원 정책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다 외부 요인만이 OBS 경영 실패의 요인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외부 요인에 대한 실패로 해법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외주화, 정리해고, 가맹연봉제 도입과 같은 인건비 절감만이 유일한 해법이다라고 제시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후 이 보고서에 약 19페이지 정도 되는 OBS 보고서에 한 3분의 2 정도가 방통위한테 일종의 요구하는 거죠. 방송광고 판매 미디어를 교체해달라. 그리고 다른 케이블, 위성방송, IPTV로부터 그 콘텐츠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된 고시를 바꿔달라. 이런 식의 어떤 요구안들로만 주고 점철이 되어 있는 것이 이행실적 보고가 아니라 3분의 2의 분량이 방통위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청원서일지 이건 절대로 실적 보고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써놨는데요. OBS의 주장은 첫 번째가 이겁니다. 경영위기의 주 원인은 광고 매출 급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2016년 하반기에 보니까 광고 매출이 많이 줄었다. 광고 매출이 줄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비상경영에 도입할 수 없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3페이지에 있는 좀 표들을 제가 많이 좀 정리해봤는데요. 이게 광고 매출에 감소하는 게 절대로 OBS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밑에 있는 9개 방송 인방의 광고 매출 폭을 보시면은요, 거의 비슷한 매출액 규모, 그러니까 OBS의 연간 매출액이 333억인데, 이 OBS와 33억이 광고 매출이 줄었다고 합니다. 근데 비슷한 매출액 규모인 대구방송을 보니까, 대구방송은 31억이 광고가 줄었고요. 광주방송도 24억 원의 광고 적자가, 감소폭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똑같은 매출액 규모를 가진 모든 지역 민방이 동일하게 비슷한 수준의 광고 매출의 감소를 겪고 있는데 이렇다고 해서 이 지역 민방들이 뭐 정리해고를 단행한다거나 구조조정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장해왔던 게 이런 결합 판매 방식을 지금 SBS가 대행을 해주고 있는데 공영 미디어를 있는 콜라코를 바꿔달라라고 하는 게 사측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제 판단으로는 결합 판매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이상 이렇게 그런 광고 판매 방식을 바꾼다 할지라도 이거는 임기응변일 뿐이다. 이지 방편일 뿐이고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이 광고 매출 감소의 대안이 구조조정과 인건비 절감이라는 OBS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OBS 같은 경우가 5페이지에 써놨는데요. 어쨌든 광고 매출의 적자와 자금 부족으로 올해 180억의 매출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20% 감액 성과 연봉제, 33명의 외주와 20명의 감원을 골자로 한 경영혁신 특별계획을 갖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6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비해신부서 외주와 감원, 뭐 성과연봉제를 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번에 보고서에 무슨 내용이 들어갔냐면은 6페이지에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은요 지난 7월 21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회고 결정으로 인해서 지금 혁신계획의 모든 것이 터졌다. 외주와 철인이 부당회고 결정에 따라 해고기간 동안 또는 복직 이후에 급여 지급의 부담을 감안한다면은 올해 연간은 마이너스 17억이 날 것 같다는 그런 식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자신들은 혁신계획을 위해서 이렇게 그 외주화와 또는 그 정리해고를 단행을 했는데 진노위가 방해를 했고 노조의 반대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상당한 마이너스 적자를 기록할 규모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OBS의 혁신 계획은 6페이지의 네 번째 내용에 쓰는 것처럼 광고 매출이 급감했다. 따라서 정리해고와 외주화를 통해서 구조 조정과 인건비를 절감하겠다. 보도 중심으로 자체 지자가 축소하겠다라고 하면서 선 구조 조정이 있고 난 이후에 대주주의 증자를 그때 검토하겠답니다. 물론 이 얘기는 지난번에 했던 얘기고요. 8억 원의 증자만이 가능하며 8억 원의 증자도 올해 말이 돼서 결정하겠다라는 식의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정말 다시 한번 적자냐 한번 보니까요. 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7페이지에 지역 민방들의 매출액, 그래서 제가 한번 봤어요. 방송 매출액, 영업손익, 단기 순이익에 대해서 다른 지역 민방과 다 비교해봤습니다. 이거 절대로 OBS가 주장하고 있는 방송 매출액 12억 마이너스, 그리고 영업손익 7억 원 마이너스, 단기 순이익 7억 원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들은 다른 지역 민방에 비했을 때 절대로 큰 폭이 아닙니다. 이미 다른 지역 민방들은 특히 보시는 것처럼요. 영업순익 하락만 보신다면 KNN 22억, 광주방송 17억, 전주방송 15억이 빠졌어요. 그리고 8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단기순이익의 감소폭을 본다면 대구나 전주, 청주방송, 울산방송 같은 경우는 훨씬 더 OBS보다 더 큰 폭의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심각한 경영상의 위기에 처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자기들만 보라는 얘기죠. 그리고 8페이지의 두 번째 메모에 있는 것처럼 제가 납득할 수 없는 것은 타 지역 민방에 비교했을 때 OBS의 인건비 규모입니다. 물론 100% 자체 편성을 하는 독립지역 방송이고 60% 이상을 SBS 포럼에 의존하는 다른 지역 방송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9개의 지역 민방 중에서요. 지금 총 인건비 지출액이 OBS가 132억이거든요. 근데 청주방송 126억, 지원이 117억, 제주방송 129억, 그러니까 이 세 개사를 제외한 세 개사보다 조금 더 줄 뿐이지 나머지 6개 지역 민방의 수준은 전혀 미치지 못하는. 그러니까 자체 100% 제작을 하는 방송사가 아니라 60% 이상을 SBS 콘텐츠를 받아서 하는 그 방송 지역 민방들보다 훨씬 더 낮은 액수의 그 총 인건비 지출을 하고 있고 OBS의 인력이 100% 자체 편성을 하기 때문에 지원이나 청주, 제주보다 훨씬 더 많은 제작 인력비 있는 걸 감안했을 때는 납득할 수가 없는 인건비 지출 수준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미 조일대로 조인 인건비 지출을 더 감액을 하고 성과 연봉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결코 혁신 계획이라고 혁신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8페이지의 밑에서 두 번째 단락이 아마 제가 이번에 보고서 보면서 좀 새롭게 깨달은 사실인데요. 아마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OBS의 경영 혁신 계획 자체가 진단과 처방 모두에서 심각한 오류를 보이고 있다. 이게 경영위기의 원인을 갖다가 광고 수익 감소만 돌리게 되면요. 지금 OBS는 광고 수익 전략에다 결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OBS가 만드는 양질의 콘텐츠를 가지고서 시청률 확보를 하고 시청률이 올라가니까 더 비싼 값으로 광고 수익을 내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결합 판매 때문에 힘들어. 우린 적자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좋은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는 내부 종사자들의 노력조차도 이건 쓸모없는 비용으로 보면. 그래서 내부 종사자의 인건비는 그냥 비용일 뿐이고 따라서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여전히 방통위의 로비를 뛰어야 되고 이걸 뛰기 위해서는 회사를 유지해야겠고 그래서 내부 경쟁과 콘텐츠 경쟁은 필요 없으니 인건비 줄이겠다. 이러한 논리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합정이었던 거는 방통위가 재혀가 이행 조건을 실시하지 않으니 거기에 대해서 과징금을 줬거든요. OBS 사측에서 또는 대주주의 의지였겠죠. 과징금이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행정소송을 걸었었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방통위와의 각을 세우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절대로 제가 볼 때 OBS의 특히 최대주주 또는 경영진들은 방통위가 얘기하고 있는 강력한 어떤 제어가 주권의 이행 같은 것들도 거의 허투루만 들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도리어 이런 식의 전선을 만듦으로 인해서 마치 벼랑 끝 전술과 같은 그런 방식을 쓰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요, 마지막으로 12페이지 정도의 제안만 드리겠습니다. 그 12페이지 제안은 방통위에다가 요구하는 제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지난번 3월 달에 제출했던 OBS의 제허가 이행 계획에 대해서 방통위가 아마 반려를 했습니다. 말이 안 된다. 제작비 줄이겠다고 하면서 인건비 줄이면서 구조 좀 안 된다라고 해서 반려를 해가지고 다시 받았는데, 이번에는 절대로 그냥 한번 다시 써와라는 식으로는 안 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이번에 OBS가 제시했던 3월 달부터 제기하고 있는 경영 혁신 계획을 폐기하고 방통위는 이번에 이행 실적 보고서 다시 써갖고 와라고 OBS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영진의 책임을 묻고 경영 정상을 위한 조직 변경의 계획이 뭔지를 갖다가 지금처럼 무슨 뭐 누구 어떻게 몇 명을 해고하겠다 뭐 외주하겠다 이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조직을 어떻게 개편하겠다는 혁신적인 계획이 나와줘야
될 것이고 방통위는 이러한 것들을 오비에서 요청을 해야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부 종사자들이 비용으로만 취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노사공동 경영 정상화 TF를 구성을 하고 이 구성한 근거,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하반기가 세 번째로 제출할 이행 실적 보고서에 반드시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 이거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제가 정말 이상했던 거는 OBS 지상파 방송이고요. 출발이 공익적 운영 방송이었는데 정말 신기한 거는 두 차례에 걸친 방통위 기출 보고서에서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은 단 한 줄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민단, 아니, 지역 시청자 단체라든가 지역 의회 같은 경우에 의견들도 있었지만 그건 무시한 것까지는 어떻게 하셨다고 하지만 법적으로 명시가 된 시청자위원회의 내부 평가들은 단 한 줄도 나와있지 않고 그런 것들 없이 그냥 보고서 냈어요. 아, 저는 방통위한테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 공식적으로 아무리 사장이 마음대로 막 추천하고 마음대로 구성하는 시청자위원회를 할지라도 그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조차도 무시하고서 내는 보고서가 아니 보고서냐. 이건 처음 더 다시 한다고. 저도 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통위는 지금 당장이라도 아마 8월 3일에 받았으니까 한 일주일, 2주 정도 좀 지났는데 OBS 경영진 쪽에다가 이행시적 계획 다시 써갖고 와라.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라고 보고하는 것이 합당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OBS 적폐 청산하고 방송 정상화 완성하자! OBS 적폐 청산하고 방송 정상화 완성하자!